시험 어르신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. 뭐 시에 큰 행사 있으면 뭐 교통봉사대 활동 같은 경우도 한 2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신 분이죠. 저는 예에서요.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것들을 많이 도와주는 역할들 꾸준히 하신 걸로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. 회원 간에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, 그게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그분은 뭐 자기 하는 걸 자랑하지 않고요. 또 굉장히 순하셔요. 정말 열린 분이고 넉넉한 분이에요. 오늘 이 좋은 뜻깊은 날에 이런 훌륭한 상을 저희한테 주신 데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시흥에 사는 동안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드리고요. 저에게 그 이웃사랑의 선한 마음을 유산을 남겨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. 지금 한나라이신데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 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동안 저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격려와 도움 속에서 살았습니다. 그분들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이렇게 큰 상으로 돌아와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.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!